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PSP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HPSP 주가가 파죽지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 이제 HPSP는 이제 고혈압 처리용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 네. 기존 이제 AI 반도체 그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까지 이제 확보되면서 이제 이번 주 그 외국인 수급까지 동반되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끌 다시 한번 좀 기대주가 이제 부각되고 있고 또 이, 특히 이제 HPSP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뭐 제조 반도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좀 시장 부지부진한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HPSP는 올해 들어서만 2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도 타이밍일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일지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바이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이제 11월 국내 증시에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모두 반도체에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온 디바이스에 관련 반도체들인데 이제 종목군을 살펴보면 이제 HPSP, 뭐 텔레칩스, 뭐 가온칩스, 뭐 칩스앤미디어 등 모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 랠리 시작입니다.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4개월에서 이제 6개월 동안의 긴 박스권의 매물대를 이제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탄력성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HPSP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4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상승 N자의 이제 오른쪽 상승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이제 4만 5천 원 이하에 한번 좀 가격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좀 신규 매수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HPS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금양입니다. 자, 하반기 들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금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마쳤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역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이제 하단 지지력은 좀 확보해가는 분위기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양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제 11월 이제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그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선이라고 말하는 62평까지 이제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장악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금양이 특히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네.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양은 올해 급등세를 보이다가 하락해서 좀 소위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금양이 본격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이 의견을 주셨네요. 네,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2차 전지 종목이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제 금양이었을 겁니다. 이제 금양 기준으로는 그 9만 원 라인에서는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이제 그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반복적으로 좀 꼬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이 11월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간도 이제 11월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순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7월 높은 타점에서 좀 그 보유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가장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로봇의 시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순환매 성격상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상 이제 순서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양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중기 관점 좀 11만 5천 원 이하에서는 하나씩 다시 한번 또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대장주 클래시스 역시 이번 주 실적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시스 지금은 매수 적기일까요? 아니면 매도 적기일까요?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매수 적기인가요? 네, 역시 또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4분기에 이어서 이제 4분기의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30일에는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상승 탄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숫자를 살펴보면 20년부터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이제 50%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약 500억 가까이 기록을 했고 역시 또 분기 최대 매출로 이제 경신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이제 4분기에도 이제 연결이 될 전망인데요. 일단 4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의 수출 증가세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제 전고점인 4만 원을 이번 주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를 동반해서 이제 돌파를 했다는 점이 역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파동상 3파동 시세이기 때문에 좀 4만 원 초반 라인까지 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좀 그 가격 조정에 의한 이제 눌림 뭐 공략의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근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에 재시동을 걸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용 의료기기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두세 종목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클래시스와 더불어서 이제 네. 비올이라는 그 종목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비올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 전문 업체입니다.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에 그 이번 주 52주 신고가 가를 이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실적이 좀 탄탄한 이제 흐름인데 네. 올해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3분기 잠정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한 10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동기간 70% 증가하면서 이제 64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6월부터 형성한 박스권 상단인 이제 8,500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클래시스와 같은 똑같은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수급도 긍정적입니다. 11월 외국인 이제 기간에 쌍그리 매수세도 네. 이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좀 긴 박스권을 넘어선 종목들은 그 한 번 돌파한 그 시작점이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이제 지지 라인으로 한번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신규 매수의 타점으로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올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 바로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자, 핫 종목으로 콘텐츠 관련주 참 오랜만에 언급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콘텐츠리 중앙이 11월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콘텐츠리 중앙 주가 역시 봄날을 맞았는데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서 꼭 시간 내서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관심이 많으세요? 예고편이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재밌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얼른 보고 싶은데요. 자, 서울의 봄에 인기에 힘입어서 콘텐츠리 중앙 주가 역시 계속해서 좀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셀을 들어주셨는데 네. 인기랑은 좀 다르게 주가는 힘들까요? 네, 우선 좀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 해소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그요 말씀하신 대로 영화 흥행에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도 우선 좀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나온 수치를 보면 내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조 100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 2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까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선 좀 그 유의할 부분은 이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하단 지지력을 통해서 이제 반등하지만 네. 좀 시장 주도 섹터와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등은 이제 2년 가까이 하락한 그 추세에 대한 좀 되돌림 성격이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회 비용을까지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관점 하에 좀 이런 종목보다는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에 조금 더 포트의 무게중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의 의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Let's get moving. I'm about to change the game. Go ahead, try to outrun me. It's all the sa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I'm on my way. You can't stop me.